홈런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 우리 이원석 선수의 홈런을 믿고 또 우리 삼성의 승리를 믿고 끝까지 응원해 주셨는데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생겼다! 저희 아직 안 끝났으니까 끝까지 최종일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아까 전에 우리 팬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는데 아까 전에 구자욱 선수가 우리 이호석 선수에게 이렇게 네 이렇게 수신호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궁금하십니다. 잠을 못 자겠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 홈런에 이제 두 개 나왔다고.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저희 박준만 코치가 네 개를 한 게 있어서 꼭 쳐야 됩니다. 이겼다! 죄송한데 전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떤 느낌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끝나고 궁금하게 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을 해주셨는 게 그 부상 후에 일본에서 이제 잠깐 그 재활을 하고 네, 우리 아시아 게임 때 네. 치료를 하고 돌아오고 나서 좀 더 타격이 더 돌아온 것 같은데 혹시라도 계기가 있었냐 뭐 그런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제가 솔직히 좀 재활을 조금 많이 못했습니다. 제가 좀 너무 빨리 올라오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좀 빨리 올라오고 싶어서 이제 조금 급하게 해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괜히 좀 빨리 올라와서 좀 팀에 좀 민폐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좀 슬펐는데 오늘 경기를 또 계기로 해서 앞으로 남은 다섯 경기 제가 또 제 손으로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최고! 친구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우리 이현석 선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야구를 시작하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선생님에게 야구를 하려면 뭐 어떻게 해라 또는 아저씨는 어떤 이유에서 어떤 계기를 해서 이렇게 묻지 대구를 상징하는 선수가 되었단다 이런 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부에는 재능이 없었고 일단 학교에 교실에 있는 것도 재미가 없었고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또 저희 아버지께서 또 야구를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좀 따라서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친구가 네, 아버지 뭐 하시는지 잘 살펴보고 야구 시작하도록 하라.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원석 선수의 치필 생각을 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뒤로 말고! 앞으로! 끝내드릴 시간 가져오도록 뒤로 말고! 뒤로 말고!